윤선 씨가 또 이제 맛집 이런 것도 좋아해요. 또 떡볶이 좋아하시죠? 아, 제가 떡볶이 매니아여가지고 지금 대학로를 지금 이제 매일 가잖아요. 대학로에 제가 연극을 2000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 2000년도에 있었던 떡볶이집이 아직도 있거든요. 어, H.O.D. 네. 거기도 있고 어디? 성대에 되게 오래된 떡볶이집이 있고 깻잎 떡볶이 깻잎떡볶이 여러 가지 연극쟁이도 다 먹죠. 깻잎 떡볶이 있고 또 쫄면 김치 쫄면 떡볶이 집이 또 있어. 먹고 싶다. 택 역사가 오래된 떡볶이 집들이 그대로 있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 그 추억을 더듬으면서 혼자 가서 먹고 인증샷 찍어서 올리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때 향수가 막 혼자 가서 먹는 거. 네, 혼자 가서 먹었어요. 네, 저도 유선 씨 그 SNS 쫓아다니거든요. 그러면 진짜 밥을 보면 안 돼. 왜? 음식을 엄청 잘해. 그래서 막 식탁에다 항상 이제 세팅을 해놓고 이거 인증샷 찍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. 뭐 뭐가 땡긴다. 그러면 그날 땡기는 거 그냥 레시피를 딱 찾아요. 그럼 뭐 레시피대로 이거 중에 요 레시피를 써볼까 해서 그냥 골라서 만들면 또 제법 맛있고. 그러니까 이게 뭐 내 실력인 건지 레시피의 덕분인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 맛이 나오는 거죠. 아무리 레시피 봐도 난 맛없더라고. 내 건. 어찌 됐건 뭐 이제 11월 되면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됐으니까 네, 막 이제 사회 많은 부분이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네. 자영업자분들도 좀 활기를 되찾고 우리도 맛집 가고 이제 막 이렇게 살아야 돼요, 진짜. 그치? 예전처럼 일상으로 많이 돌아오면 좋겠어요. 아, 알겠습니다.